안녕하세요. 분당재생병원 재활의학과 김주섭입니다. 척수는 뇌와 더불어서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고 대뇌의 명령을 신체에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입니다. 척수 손상은 이런 척수라는 중요한 신경이 손상되어서 손상 부위 밑으로 운동 또는 감각마비와 자율신경계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며 소변을 보는 방광과 장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무기폐나 폐렴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그리고 배도 아프고 유계양도 생기고 궤양도 생기고 신경이성 장이 생기는 위장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성 골화증이나 골다공증, 관절 구축 등의 근골격계 문제점도 같이 생기고요. 그리고 신경병진성 통증이나 척수공동증, 경직 같은 신경계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창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소변을 잘 못 보는 신경이성 방광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전문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및 재활기능치료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와 일상생활 동작 훈련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그리고 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그리고 재활 심리 및 평가와 상담을 하고 있고 또 환자 및 가족들의 심리, 정서, 경제적인 문제, 퇴원, 그리고 환자의 사회환경 상황을 평가하고 장애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재활 사회사업 평가도 같이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목표는 본인이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